뿅! 뭐라고? 1년, 2년 전에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가입한 사람 아직까지 있다고요? 지금 유지하지 마시고요. 빨리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빨리 전화하세요. 보험아.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호망입니다. 자,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저 보호망이 3년 전부터 많은 사람 추천해드렸고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저 말고도 다른 설계사나 다른 관리자한테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초간편 3.1 보험이나 예전에 병력이 많아서 처음에 출시가 되었던 3.2.5 보험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은요,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 부분 비싸고요. 더군다나 보험 청구 많이 했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고 이력이 많은 분들은 일반 표준체로는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3.2.5 보험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표준체,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표준체 보험에 비해서 3.2.5 보험은요, 거의 50% 몇 프로라고요? 거의 40%에서 50% 정도 비싸게 가입이 되곤 했습니다. 자, 3.2.5 보험 가입하신 분들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3.2.5 보험은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수술 혹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년은요, 2번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딱 5는 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 외에는 많은 사람들, 뭐 고혈압, 당뇨,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꾸준하게 약 복용하신 분들은 고지를 안 해도 가입이 되긴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요. 보장 한도도 수술비나 진단금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일단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3.2.5 보험에서 새로 나온 상품이 3.3.5인데요. 처음에 3개월 이내 2번 수술 재검사는 똑같아요. 하지만 중간에 3은 3년 이내 2번 수술이기 때문에 3.2.5에서 2년보다는 일단은 고지사항이 1년 더 추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3.2.5보다 3.3.5가 2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는 3.2.5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암만 보는데요. 3.3.5부터는 5년 이내 암,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심장판막, 간경화, 협심증 이런 6대 진단에 대해서 일단은 걸렸으면 가입이 안 되고요. 이 6개 진단에 대해서 5년 이내 진단 확정 치료가 아니라면 고지사항이 패스. 그렇기 때문에 3.3.5가 3.2.5에 비해서 무려 20% 정도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3.3.5 가입한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3.3.5 다음에 또 일단 고지사항이 2년 더 늘어난 3.5.5 보험이 일단은 유병자 보험에 끝판왕, 간편보험에 가장 저렴하고 보장 한도나 내용이 표준체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5.5도 똑같아요. 처음에 3개월 이내 진단, 그 다음에 2번 수술, 재검사 이런 부분들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중간에 5는 5년 이내 2번 수술, 또 하나 5는 맨 마지막은 암,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 간경화, 급성심근경색 6대 진단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판매가 됐던 3.3.5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2-3년 전에 3.2.5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빨리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3.5.5 보험으로 한번 제가 비교해드리니까 무려 일단은 3.2.5 보험이 15만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3.5.5 보험 같은 경우는요, 10만원에서 11만원, 무려 30%에서 40%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1년, 2년, 물론 보험료 납입한 거 좀 아까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20년 납 기준일 때는 앞으로
18년 더 납입을 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전체 보험료가 더 손해일 수가 있다 보니까 355 보험으로 빨리 갈아타기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왕, 그럼 나중에 또 유병자 보험 더 저렴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물론 더 저렴한 거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 보험왕이 생각하기에는 355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2번 수술, 6대 진단을 보기 때문에 표준체 보험보다는 별반 고지상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이 더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좋은 게 나올 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보험왕이 325 보험 가입한 사람들 빨리 335 혹은 355 보험으로 갈아타는 얘기와 함께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